2012 미싱유 시즌3 에뛰드의 멸종위기 동물지킴이 캠페인 세번째 희귀새 이야기를 지금부터 샤이니가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희귀새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볼래? 나는 밤하늘을 멋지게 가르며 나는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야. 높은 나무 위나 절벽에 늠름하고 멋지게 앉아있는 내 모습은 내가 봐도 멋져. 내 눈은 밤에 더 잘 보이는데 요즘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앞이 보이질 않아. 눈이 안 보이면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서 배가 고프다고. 우리가 다시 멋지게 사냥할 수 있도록 불을 꺼줄래? 나는 비록 날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 카카포라고 해. 나는 100살까지 살기도 하지. 뉴질랜드 숲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우리를 사람들이 자꾸만 사냥해 가고 애완용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 결국 우린 이제 121마리밖에 남지 않아 버렸지.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훨훨 날 수 있도록 도와줄래? 나는 얼굴에 하트 가면을 쓴 가면 올빼미야. 하트 모양의 내 얼굴은 안테나처럼 작은 소리도 10배나 크게 들리게 해줘. 숲속 작은 사냥감의 소리도 정확히 들을 수 있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자꾸 숲의 나무를 베어가면서 우리 집이 사라졌어.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날개를 펼 수 있게 지켜줄래? 나는 상큼한 코발트색의 날개를 가진 파랑새야. 동화 속에서 나를 많이 봤다고? 맞아. 모두가 나를 만나길 꿈꾸지. 나의 예쁜 목소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해. 그런데 요즘 나무 대신 자꾸 높은 건물만 생겨서 노래를 부르며 앉아 쉴 곳이 없어. 자꾸 빌딩 유리창에 부딪혀서 다치게 돼.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안아줄래? 너의 촉촉한 손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날게 해줄래?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줘! 에뛰드 2012 뉴 미싱유 시즌3 미싱유 I can fly 멸종위기 동물지킴이 캠페인 세번째 희귀새 이야기. 여러분이 2012 뉴 미싱유 시즌3를 구매해주신 수익금의 일부는 희귀새를 지키는 보호기관에 기부됩니다. 지금 에뛰드 페이스북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들을 위해 새 모의를 기부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새 모의도 기부하고 포근한 미싱유 선물도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사랑스러운 새들을 지켜주세요. 핑크 드림 메이커 에뛰드가 함께합니다.